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본문 중심으로 비우는 승아지란 제목으로 말씀하는 이성현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엘레이를 다녀오다 보면은 그 프리웨이 옆에 경찰의 단속을 받고 있는 차량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속도 위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캘리포니아는 프리웨이 스피드 리밋이 65마일입니다. 75, 80, 85마일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여지없이 단속에 걸리게 되고 우리는 티켓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티켓을 받은 그 경험을 적어도 한두 번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혼자서는 사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 또는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깨뜨릴 때는 거기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프리웨이에서는 65마일로 달리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달렸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는 티켓이라고 하는, 벌금이라고 하는 그런 징계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사회는 어느 사회든지 이런 공동체의 원칙, 약속 또는 법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말하는 이 미국에도 이러한 법이 있고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속에도 이러한 약속, 즉 그들 나름대로의 법은 존재합니다. 이 법과 원칙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법과 원칙이 무너져버릴 때 그 조직은 질서가 없어져버리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그 은혜 속에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떠한 무질서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원칙과 법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과정에 왜 원칙과 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까지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이 법을 담고 있는 그 책을 가리쳐서 우리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야 할 길과 지켜야 할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과 지켜야 할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결과에 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동기와 과정은 무시하고 그저 결과만 좋으면은 그 동기와 과정까지도 합리화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냐 하는 그런 물질주의 병폐 속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동기와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의 원칙에 충실하고 그 과정에 충실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과까지도 자기가 관장하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 가끔 봅니다.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중심을, 이 비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비웠다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우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이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어떻게 비우셨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비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태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많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된 모자를 버리시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같이 사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에 비운다는 말하고 포기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거나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나 아쉬움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겠다, 아쉬움을 갖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그러나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고 다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포기한다 또는 버린다 아니면 비운다 하는 그런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의미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분명히 다르고 또 달라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포기는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버린다든가 비운다든가 포기한다든가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총투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비운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은 특별히 그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대학교 때 이분이 그 명성이 미국 전체에 이제 날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방송국에 전속 가수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창 그 전성기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어머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릅니다. 예, 너 이제 어떡할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머니 그 간곡한 권면을 통해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는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얼마 후에 시카고 방송국에서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합시다. 그럴 때 그는 거기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의했을 때 그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모든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면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복음성가 가수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재능이 빌레그리안 목사님과 함께 전조집회에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그 가사에다 곡을 붙여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암스테르담에 가서 빌그레엄 목사님하고 집회할 때입니다. 거기서도 이 백이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을, 그 찬양을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이분이 그 박수 소리가 다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도 나는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의 삶이죠. 자, 이 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음악적인 재능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서 다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꾼 그것이 바로 비운다고 하는, 포기한다고 하는, 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당시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버렸다고 하는 그 버렸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버렸다고 해서 1차에서 4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들과 지식,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세상에서 배우고 가지고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하면은 자기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야 되죠. 바울은 자기의 그 많은 훌륭한 지식을 이용해서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약 반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 한 권을 기록한 것도 우리가 참 대단한 일로 평가를 하는데 신약성경의 약 반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 사상적인 배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조건을 다 버렸다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때에 내가 바로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그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라고 하는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고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게 필요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 세상의 것은 나 다 버린다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버린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계획에서 나의 명예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를 비우는 포기하는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말씀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좋은 조건들을 버렸다는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것 말하고 바울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 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 그것도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신 그분이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말이죠. 바울이 이런 상태 다시 말하면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그것을 그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종과 같이 낮아지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면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삶과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시고도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비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지식, 그 조그맣게 아는 그것 가지고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리고 자기처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랑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것 하나 이루어놓고는 최고인 것처럼, 더 이상 이룰 곳이 없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달나라 갔다 온다는 거 대단하죠. 대단하죠.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달나라 갔다 오고서는 이제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위대한 능력이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달나라 갔다 온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은 태평양 바다의 모래 하나 정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이루어 놓고서는 이제 인간의 그 위대한 능력이 신의 능력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날을 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그저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여러분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랑할 아무런 가치도. 이번에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 몇 년 전 그 노스리지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피해가 지진이 났다 하니까 일본에서 그 지진 전문가들이 노스리지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노스리지 지진을 쭉 돌아보고서 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일본 정도는 이 정도 갖고 끄떡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일본은 이 정도 갖고 끄떡 없다.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하는, 최고의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도 별거 아니구나,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고베에서 지진이 났죠. 노스리 지진보다 몇 배 큰 지진이 나는데 피해가 엄청 많아 수천 명이 죽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졌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뭘 자랑합니까? 예? 뭘 자랑합니까? 3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예요. 16장 22절을 또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의 상황을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선교사 바울의 일행에게 가해진 핍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한번 얼마나 분할까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명예, 권력, 그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거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바울을 때리던, 바울을 고문하던 그 사람들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 비운 생활을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도로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잠을 못 자는 우리에게 비한다면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신앙인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쩌다 우리 조그만 소리 들어도 참 억울해서 잠 못 자죠. 분해서 잠 못 잡니다. 이게 우리 실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도 그들은 오히려 더 그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종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종의 삶을 사는가? 그건 뭐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종의 삶을 사셨다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세상에 낮아지셔서 섬김의 삶을, 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한 말입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 고백처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도 역시 사도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조롱의 말을 들어도 분해하거나 잠을 못 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기분 언짢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많은 것을 그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0개를 안다면 거기서 우리가 믿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아는 것 갖고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믿는 데서 옵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해서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아직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하고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갖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것 갖고 우리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부으셔서 창조주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주인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비운다고 해도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곁에도 못 가죠. 예수님이 곁에도 못 갑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편을 섬겨야 되고요.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삶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섬겨야 할 자격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섬기고 다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든 원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했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순간마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도 역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우리가 해보고 된다면 이 세상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평생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을 모델 삼아, 사도들이 그런 삶을 교훈 삼아 우리도 날마다 노력하는, 훈련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이 없는 삶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숙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세상에 낮아지셔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 이제 바라고 남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도 그러한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삶을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